시작할까요? 누가 저기 어디야? 고속철을 타고 가시면서도 잘 듣고 계신가 봐. 아니, 지하철 타고 가시나? 영진고원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들으시고. 뉴욕 이야, 지하철입니다. 뉴욕인가 봐. 뉴욕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그러면서 흑백 괜찮으면은 칼날을 버리고 얘로 가면 잠깐 돼. 조용히 좀 해. 영진이 차장님. 형님. 영진이 형님 어디에요, 여기? 구경시켜주고 있어, 우리한테. 뉴욕 지하철을. 뉴욕 지하철 구경시켜주고 계시네. 그런가 봐. 야, 서브웨이가 느껴진다. 샌드위치인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읽읍시다. 김원태, 부르지 않는 이름, 야, 말할 수 없는 말, 부르지 않는 이름, 너희들 뭐, 딴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다. 넘쳐나는 물질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들과 비교된다. 관계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버려진다. 이건 너무 통속적인 얘기 아니야? 빛이 사라지고 소음이 멈추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보인다. 어둠은 자궁이며 무덤이다. 모든 생성과 소멸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내 이름도 어둠 속에서는 조용히 빛난다. 그곳에는 타자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었다. 부르지 않는 이름,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나의 진짜 이름, 이제는 그 이름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다. 좀 되네. 사진들이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 내릴 때 찍은 건가? 사진 정리가 되는데, 오, 이거 사진 좋은데. 제목은 뭐야? 부르지 않는 이름? 이렇게 하기로 했어, 제목을. 이랬다, 저랬다. 나도 할수 있게 이런 거구나. 오케이, 원티 스웨스. 넘어가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아, 조선 넘어갔습니다. 원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많아서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을 버리세요. 네. 마음의 언덕, 정상근 형도, 혼이 사라진 것, 숨이 사라진 것, 저울이 섬 형도, 선택을 강하다는 형제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오늘도 난 형도의 넋을 찾듯이야, 듯이. 찻 밑에가 지으시오. 듯 밑에 시오시고. 그다음에 이고. 나 자신의 혼을 찾아놨. 나 자신의야. 이게 무슨 국문 공부도 안 했나 왜 이러노? 형도 사진은 좋아해. 응? 글이 안 돼, 글이. 편집하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상근이 형 나오라고 봐. 아, 네. 넘어갑니다. 너무 신경 써, 편집 순서를. 편집 예. 순서가 흐르다가 다쳤다, 흐르다가 다쳤다, 이래. 조금 더 신경 써봐요. 주르륵 흐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내 사진 프린트에서 맨날 그 들고 있어야 돼. 들고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알겠습니다. 이면도로 관용할 거야? 온 세상이 천천히 돌아간다. 어쩜 이 여유가 행복임을 느껴야 되나 보다. 눈은 세상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들이며 입은 맛을 음미하고 마음은 욕망을 추구한다. 흐름에 편안히 머물고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도 둘이 아니다. 와, 슬픔이나 기쁨도 둘이 아니다. 이 정도면 돼야 될거 아니야? 내일의 불확실성은 삶의 기본 속성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것을 뛰어넘으려 우리 모두들 서두른다. 부딪히고 감내하라. 그리고 제거하기보다 길들이자. 그것이 삶의 기술이다. 빠름과 느림은 상대적 개념일 뿐이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면 모든 경계를 허물은 지름길이다. 짠짠짠. 오케이. 오, 뭐 있어 보이네, 사진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포토샵이 되나? 어? 10개짜리를 한것 같은 이상한 포토샵이네, 이거. 이렇게 안될 텐데.
그 죽어라고 한 겁니다. 포토샵으로. 응?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가운데 오, 이 사진 좋은데. 이 사진 좋아 좋아. 이 그림자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형이 광희 형. 예. 이 그림자 있잖아. 이걸 기다려서 여기까지 들어가기 기다렸어야 되는 거야. 어. 아, 유피지. 예, 예, 예. 아, 유 비지, 유 순두부. 순두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비지에서. 이 그림자가 이렇게 쫙 들어가야지 그림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데 딱 쓰면 그림이 어디 되겠다. 판단에 서야지. 아, 저기 찍고 나오면 어떡해. 더 기다려야지. 딴 데 갔다 와, 다 찍고 네. 또 다시 와서 찍어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참나, 참나. 좋은 건 존나 좋고. 우리 가능해도 둘중간 찍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응? 가능 형. 네. 들쭉날쭉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면도로. 이면도로 이게 참 우리 강릉형을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괴로운 사람이 실력이 제일 많이 늘어. 원래 사진은 괴로워하는 사람이 실력이 제일 많이 늘다니까. 강릉이 이해되시죠? 예예. 예. 응? 응. 그게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 지옥 훈련을 13일 동안 봤는데 13일 만에 제대하는 사람보다 14일 차 제대한 사람의 실력이 훨씬 그 위에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일본 측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바쁘게 따로 오려고 생각하지 마. 천천히 형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사진 골라줄 테니까. 예. 어? 이 사진. 예. 이 사진. 이거 다시 한번 가봐. 예, 예, 예. 이 사진. 예. 이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찍어. 이건 우리 많이 봤잖아, 이런 사진. 그지? 이런 사진 많이 봤잖아. 예, 예. 그지? 이게 겨울 사진이네, 또. 요새 찍은 게 아니고, 지난, 옛날 찍은 것도 꺼냈네.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조금 프린트를 해서, 어? 프린트를 해서 집에 걸어 놓고, 이 밑으로는 가지 않겠다. 자기 약속이 필요하다니까? 자기 약속을 안 하니까. 형 바쁘구나, 요새. 사진 찍을 시간이 없네. 사진을 골라와서 낸 거 보니까. 나쁜 짓 하기 있기 없기. 예, 예. 숨. 창호기. 내가 이해 못한 사람, 나를 이해 못할 사람들 속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냅시다. 하,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하루치 숨을 내뱉습니다. 누군가에게 힘 빠지는 한숨으로, 누군가에게 안도의 호흡으로, 저마다 각자의 사연도 들릴 테지만 진정한 의미는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숨 쉴 수 있으면 아직 살아있으면 내일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잠시 숨을 멈추고 되뇌입니다. 원더풀 투나잇. 내가 창욱이가 직업적으로 사진을 안 하면 벌써 패스했어. 직업적으로 사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건네주는 거야, 다음으로. 아니, 밥을 몰라면, 지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뭐, 기술로 먹고 살고 체력으로 먹고 살지만 좀 있으면 그거 갖고 이제 안 되거든. 좀 있으면 한 10년만 있어봐라.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러기 전에 빨리 명성도 날리고 자기 작품도 세계도 분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특히 빨리빨리 출판해서 사진집이 아니더라도 출판을 해서 출판 세계에 등장을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말년에 먹고 살 기회가 있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창호가. 예. 내만 보면 가슴이 절로 내려앉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이가. 예. 가슴을 깨물어줄까 그냥. 절로 내려앉으러. 이건 내가 볼 때는 네가 봐도 네 사진을 스스로 검수 가능한가 할 정도의 양을 찍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근데 왜 이걸 떨구지는 못하니? 떨굴 건 떨가야지, 사진을. 자, 떨가 봅시다. 이 사진 버리고. 예. 네? 이 사진 버리고. 예. 이 사진 버려. 예. 알겠지? 다음 주에 한번 더 올려. 알겠습니다. 그런 좀 빡빡하게 쓰고, 알겠나? 예. 서울 박준도. 좋다. 준도 형, 준도 형 이 사진 빼세요. 약해. 준도 형.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얘기를 더 다운 시켜야 돼. 더 어둡게. 버닝 네. 해야 돼, 버닝. 오케이? 네네. 사진 되는데.
이 사진은 위에 있던 사진이랑 좀 달라. 위에 있는 사진들하고 이 사진. 그지? 이건 다 톤을 또 다운 시켜야 돼. 하늘도 예. 또 다운 시키고. 그래야지 같이 톤을 맞추지. 자, 이것도 이 사진 버리고, 이제. 이 사진 버립시다. 예. 이 사진 톤을, 손을 더 보든지 아니면 버리는 거야. 이거 예. 버려. 약해, 약해. 버려. 이것도 버려. 예. 이건 너무 자기적이야. 버려. 그 정도. 이거 버리고. 이 사진 좋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맞춰봅시다. 네. 다 했나? 더 볼 게 있나? 안 본 사람? 다 보셨습니다. 다 봤습니까? 9시도 안 됐어요, 세 분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9시에 임성호가 오기로 했어, 9시에. 여자들은 안 오고 남자들만 오는 거야. 야, 너, 너희들 알다시피 임성호가 얼마나 남성스럽냐. 왜 그런 애들만 날 찾아오나, 밤낮으로. 어? 사모님, 저, 그,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 자유갤러리 뭐? 두 개가 있거든요. 어? 자유갤러리 두 개 있어요. 혼나 지울 거야. 갤러리? 빼줘야 돼요, 지금. 아니야, 그,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최현이한테 까기는, 최현이 까기는 까이는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최현이? 예, 네, 최현이가 자유갤러리에 두 개 올렸어요. 아, 그래? 아, 그럼 가보자. 안 되는데? 한번 가보자. 그리 좋아하네, 어. 글 잘 썼어, 그치? 글 잘 썼어. 자유갤러리. 사진이 별로야, 그렇지? 갤러리가 어디 있더라? 와서 끝났다!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 아니, 네, 요. 세연이, 길 때는, 갈아 만든 길, 갈아 만든 길, 청춘을 갈아 넣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경마장의 말처럼 시야에 가려진 채 쟁여지는 길을 따라, 길을 따라, 길이 나를 데려가는 대로 오늘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더 이상 갈아 넣을 것이 없을 때까지, 연옥의 기차역이 보일 때까지. 청춘을 갈아 넣었어? 지식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혜연이가 사진을 잘 다루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 아웃이니 뭐 백걸 이렇게 이거 사실 위에 잘라도 될 것 같아 이거랑 위에 자르는 것이 네. 나을 것 같아 이 길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거 이런 거. 혜연이는 사진을 어떻게 하면 사진답게 보여주는가 하는 데 능숙한 거야. 그지? 예. 그래서 저런 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쟤는 사진 못 해. 아이고 내가 걱정된다 걱정. 또 딴 거 하나 볼까? 혼이 사라진 곳. 어 이거 현도예요. 아니 자유갤러리요. 자유갤러리요. 이는 기다리는 온도예요. 온도. 나의 이름은 우음도입니다. 수섬, 어섬, 형도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머물던 곳,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물던 곳, 시대의 정하기의 경쟁 속에 바다의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선택의 기로의 갈등만 커져갑니다. 함께했던 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나도 오늘도 누군가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 누구를 기다리는 거요? 사람들을 다시 기다리는. 이거 사진 필름으로 찍었니? 예. 좋다. 필름은 필름 마시고. 야, 디지털로 찍어서 이렇게 맛 낼 수 없어? 근데 안 되던데요. 디지털로는 이런 맛 안 내지니? 디지털로는 이런 맛을 낼 수 없나? 저는 잘 모르겠어. 저는 디지털을 많이 안 써봤어. 되기는 될 거야, 선생님이 아마. 될 것 같아. 오늘도 내 저기 뭐야, 그 종이에 그림 갔는데, 엄청 대형 프린트를 하더라고 한지에. 예. 노이즈를 존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이럴 때는 사진을 또 야무지게 하네.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세연이가, 가라 만들기,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세연이가 암시를 다루거나 필름을 다루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되게 능숙하게 잘하잖아요. 우리 측에서 누구보다 잘하잖아. 그래서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으면 이런 식의 사진들이 계속 나올 거야. 이런 식, 이런 유행의 사진들이. 그래서 누가 봐도 혹하지. 아마추어들이 보면 되게 혹해요. 그죠? 그렇지만 뭔가 이게 뇌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 뇌수. 뇌수 알지? 고래에 있는 물 있잖아. 깊이가 없죠. 깊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걸 보여주면, 자식이 대단하네. 역시 한가닥 하는군. 한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스트릿하게 어떤 피사체와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 그 찍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야? 바로 자기라고 그랬잖아. 자기와 그냥 딱 맞붙어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럴 때 내면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단함, 내공 이런 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런 맛에 있어서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뭐 암실에서 깔짝거리고 또 장비 가지고 놀고 이러면 이제 그 맛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스트릿하게 어떤 대상과 맞붙어서 그거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아니면 포용하든지, 응? 아니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든지. 재현아. 응? 좀 더 늘리겠습니다. 뭐라고? 스킬을 좀 더, 예. 스킬? 에이, 기식이야. 스킬 쓰지 말래잖아. 아니, 깊이요, 깊이. 그래, 깊이는, 너는 키가 있기 때문에 깊이는 억수로 깊을 거야. 네, 열심히 파겠습니다. 열심히 파겠습니다. 너는 허리를 많이 굽혀야 파질 거다, 한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잠깐 내가 뭘 보여줄 게 시간 좀 남았으니까. 오늘 내가 차 캐리 안 가려고 차를 맡기고 오는 바람에 그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다음 주에 보여주도록 하고요. 하여튼간에 카메라나 이런 가지고 카메라나 필터나 포토샵이나 재주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이트하게 어떤 대상으로부터 자신과 만나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사진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거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영혼이 실려요. 깊이가 실리고 무게가 실리고 짠하게 가슴이 다가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안 다가와요. 제주에 불과하거든. 제주에 불과하다고. 알겠죠? 우리는 제주로 네. 사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예, 사부님,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네. 아직도 500인 전에 참가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누구요? 깔끔하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500인 전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의무사항인데 그게 만약에 참여를 안 했다 참여 안 한 것을 내가 언제라도 알게 됐다 그럼 인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차카사에서 알았죠? 무조건 참여하세요. 잘 들으셨죠?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준혜 씨 했어 안 했어? 준혜 씨 아, 예,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고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입하고 골라야지 뭘 고르고 그걸 하냐.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 내가 딱 찍으니까 준해네. 제이지 준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예. 야, 그건 용숙이 잘못이잖아. 아, 공지를 안 보셔서 그래요. 공지를 저기 떠먹여드려. 김경미 선생님. 김경미 선생님 마이크 켜보세요. 김경미 선생님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무시 전략으로 나오시는군요. 무시 전략 지금 일상 무시 전략이라고 아무튼 안성렬 선생님 예, 마이크를 안 켜시네요. 오케이 여러분 다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 전시예요. 아마 사진예술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체를 사진예술하고 하면 또 사진예술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일하기가 수월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용서 어떠니? 사진예술하고 공동주체하면 좋겠지? 예, 좋습니다. 네, 너무.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네, 내가 어딘지 궁금하잖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는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롯데 시티 호텔이 있습니다.
롯데 시티 호텔 명동. 와. 그래서 술 땡기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서 술 땡기는 사람은 번개치겠습니다. 9시 반까지 오시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아, 근데 숙 식당 안 한다더라. 그, 먹는 건 사는 거 아닙니까? 딱 올라오세요. 전화 주세요, 와서. 예. 네. 이따 봅시다, 또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줄 아는데 안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아까 왜 칼칼.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가. 수고하셨습니다.